찰스 H. 맥대니얼. 북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55구의 유해 중 신원이 확인된 한 명의 이름입니다. 지난 1950년 11월 평안북도 운산전투에서 전사한 한국전쟁 참전용사의 이름표를 통해 신원이 확인됐는데 이 이름표가 가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지난 1950년 11월 평안북도 운산전투에서 전사한 미 육군 1기병사단 8기병연대 소속 육군상사 찰스 맥대니얼의 인식표 전달식이 개최됐습니다. 갓난아기 시절 아버지를 기다리던 두 아들은 어느덧 70대에 접어들어 고국으로 돌아온 아버지의 인식표를 건네받았습니다. 6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인식표 곳곳은 녹슬었지만 꼭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에서였는지 군번과 이름만은 또렷합니다. But I mean 55 boxes out of 7,700 roughly, we certainly were not anticipating. And we're really, in one small sense, the most fortunate because we're the only ones that have a name now of some connection. None of the remains, we don't know that they're my father's, but at least we have this. 당시 8기병연대는 운산 일대에 주둔했고 맥대니얼 상사는 의무부대 소속으로 3대대에 배치됐습니다. 8기병연대는 중공군의 기습으로 상당한 병력을 잃었고 특히 3대대 손실이 컸습니다. 맥대니얼은 중공군의 포위망을 뚫고 탈출한 3대대 생존자 중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국방부 전쟁포로 실종자 확인국은 당시 의무부대원인 동료 생존자가 맥대니얼 상사는 전사했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북한 측은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55개의 유해 상자를 미국에 돌려보낸 바 있습니다. 현재 유해들에 대한 신원을 모두 밝혀내는 데는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미 주요 언론들이 모두 취재에 나서 깊이 있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참전용사를 극진히 예우하는 미국의 보훈정책과 북한의 미국 유해 송환의 의미까지 심도 있게 다루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미국인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